KKNN 심포지엄은 한국의 카이스트, 일본의 교토대학교, 대만 국립대, 그리고 싱가포르 국립대 순서로 각 나라에서 매년 7월 첫 주에 주최하는 환경공학 분야 공동학술회의입니다. KKNN 심포지엄에서는 나라를 대표하는 각 학교의 환경전공 교수님들과 대학원생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아이디어와 지식을 교환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환경기술을 확립해 나가는 학문의 장인과 동시에 학생들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쌓아온 전통을 자랑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KKNN 심포지엄은 2017년 한국에서 27번째 심포지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젊은 연구자들에게 국제 발표와 토론의 경험을 제공하고 각국 연구자들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KKNN은 제 첫 국제 발표였습니다. KKN을 통해 얻은 경험과 인연은 연구자로서의 제 삶에서 디딤발이었습니다. 저는 KKN에 참가하여 세계적인 젊은 과학자들과 지식을 교류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저의 연구의 폭이 훨씬 더 넓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KN 파이팅! 젊은 연구자들 파이팅! KKN 환경공학 심포지엄에 참가하는 젊은 연구자들을 응원하며 2018년에 일본의 교토에서 뵙겠습니다.